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햇볕과 싸우고 계십니다. 참 그 장소가 이 장소밖에 없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간략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우 놀라실 그런 그 항목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재판은 현재 두 번 했습니다. 1980년에 했고 1997년 김영삼이 했습니다. 1980년 검찰 자료하고 1995년 검찰 자료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 판사의 해석이 정반대예요. 1980년의 판사는 우익 판사라 김대중이 저지른 폭동이다. 내란 음모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똑같은 검찰 보고서를 가지고 1997년의 판사들은 빨갱이 판사들이라 5.18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 폭동이다. 전두환이 내란의 수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는 대한민국에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아이러니는 1980년 재판에 대해서 재판 결과를 말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고 1997년에 판사가 판결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제가 1997년에 판결을 한 그 검찰 자료를 보니까 대학생 600명이 저지른 작전 내용이 있어요. 그 작전 내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 이스라엘 군대도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엄청 어려운 그런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면 그것을 대학생 600명이 저질렀다. 이렇게 검찰 기록에 있어요. 검찰 기록에. 검찰 최종보고서에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 1980년 5월 17일 날은 김대중이 잡혀가고 모든 대학생들이 잡혀가고 운동권이 잡혀가고 예비검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기서 청년만 봐도 경찰이 불러가지고 데려다가 구타를 가하고 고문을 가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놔두는 사람 없어요. 근데 유독 광주에는 어떻게 대학생 600명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는가. 전남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고 아시아 자동차에 있는 장갑차 4대를 빼앗아 운전을 하고 군용 차량 374대를 뽑아서 저기 있으니 너는 일로 가서 이거 가져와 너는 일로 가서 이거 가져와 해서 탄약고를 향해서 질주를 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조립을 폭탄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2100발을 도청에 쌓아뒀어요. 이런 것을 대한민국 대학생들이요 합니까? 판사가 검사가 1996년 7년 재판을 한 판사가 검사가 세상에 대한민국 대학생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판결을 하는 그런 장님 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5.18에 북한군이 왔다 이랬더니 제가 광주에 끌려가서 감옥을 갔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을 광주 경찰이 와가지고 수갑을 뒤로 채웠어요. 뒤로 채우고 6시간을 가면서 니미 시팔 족같은 이 개새끼 너 여기 가다가 너 논두덕에 머리를 쳐박아 죽여버릴 거다. 네가 육사 나왔냐? 네가 대령이냐? 이거 얼마나 헤쳐먹었어 이거?
여기 때리고 아들과 아들도 한참 아들 되는 거야. 여기 때리고 얼굴 부비고 별짓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 사람들에 대해서는 짐승이라고 제가 욕을 해요. 제가 광주 사람들을 짐승 맛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욕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2002년부터 12년 동안 5.18 수사기록 18만 쪽을 연구를 해서 8권의 책을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 마지막 책이 작년 10월에 나왔어요. 이 10월에 이 결과는 뭐냐?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와서 저지른 폭동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광주 사람들은 시위대를 구성한 적도 없고 단지 도깨비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북한군이 벌이는 그러한 작전의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 부역을 했어. 그 부역을 해놓고 지금은 자기들이 옛날에 그 참 근사한 일을 했다고 북한이 이룩한 업적을 자기네 업적이라고 해가지고 5,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5.18 유공자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많게는 3억 5천만 원의 일시금을 받고 거기다 플러스 해서 매월 400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 아들, 딸들이 모든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있고 모든 게 거의 공짜다. 이런 혜택을 바라고. 자, 이 책의 결론은 12년 동안 연구한 이 책의 결론은 5.18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다. 광주에 민주화 운동은 없었다. 요거예요. 작년 10월에. 근데 이 사람들은 1997년 판결은 뭐냐?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광주에 있었던 시위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전두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모인 결집체다. 준 헌법기관이다. 전두환은 이것을 옹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탄압을 무력으로 탄압을 했다. 이거는 반란이다. 내란이다. 이러한 시위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가 확산이 됐었어야 하는데 전두환이 이걸 조기에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이다. 이게 1997년의 판결이에요. 여러분 이거 빨갱이 판사 아니면 이렇게 이런 판결 낼 수 있어요?